산화되지 않잖아. 산화되지는 눈에 눈병이 나서 보이는 하나의 눈병이 나서 보이는 그런 어떤 아지랑의 아지랑이 꽃에 지나지 아니해. 삼라만상 역부연이라 삼라만상도 또한 다시 그러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실제 다 있고 보이는 것 같지만 눈병이 나서 내가 눈병이 나서 보는 그런 거 아지랑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이란 건 다 믿을 게 없고 덧없는 것들, 잠깐 머물렀다 흩어지는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자성이 방지 웅청전, 내 자성이 바야흐로 원래 청정하다는 이치를 딱 깨닫고 보면은 자성이 방지 원청정이면 자성이 바야흐로 원래 청정하다는 걸 딱 깨닫고 알고 보면은 내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공간만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면은 앞에 보였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경계들이 덧없는 아지랭이에 지나지 않다 하지만 바로 덧없는 아지랭이에 지나지 않던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경계들이 진진철철 법왕신이라 다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 깨닫지 못하고 미하면은 바로 상대적인 삶의 중생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고 한 생각 깨달으면 바로 우리 부처님 모습이니까 미한 쪽에서 살림을 살 것이냐 깨달은 쪽에서 살림을 살 것이냐 한번 그걸 생각을 보고 일물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강원 교재 중에서 하모 득통선사 일물서하고 청양국사 화엄경 왕복서하고 서문 중에서는 문장으로 제일 잘 됐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잘 됐다는 얘기는 적벽부같이 문장이 화려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문장도 화려하지만 그 내용에는 오가에들 사상이라든가 부처님의 생명력이라든가 그 문장 속에서 문과 사상이 잘 조화가 돼서 그 내용이라든가 뜻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서문보다도 출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일물 어차하니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개요를 얘기를 하고 서술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것이 그게 서설인데 유일물 어차하니 아니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를 그렇게 턱 내놓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턱 내놔요. 선사들은 다 그래요. 뭐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선사한테 가서 큰스님 소금이 짭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아이놈의 새끼야 언제는 소금이 싱겁다고 했냐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지만 강사 스님한테 가서 아, 소금이 왜 짭아요? 이렇게 하기니 물으면 아, 그건 바다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짭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일체 중생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자비스럽게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고 경전이 많고 선사들의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짧고 또 이해하기가 만큼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속에는 함축되어 있는 뜻이 아주 탄력이 돼가지고 불거져 나옵니다. 요 일물어차 아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한 물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 모인 겁니다. 정보살도 한 물건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온 거고 한 물건이 과연 뭘까요? 에이?